지금 아주 깊은동에 왔더니요 애들이 다 꽃 물고 올라와가지고 꽃 피느라고 정신없어요. 저기 창아이들도 꽃대를 그냥 얼마나 올렸는지 정말 고사리 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땄어요. 이렇게 많이 따가지고 한 봉다리 이렇게 땄습니다. 이렇게 창아이들 꽃. 네. 얘네들은 안 달려도 되는데 요렇게 신동같이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피는 아이들 같으면은 꽃을 보잖아요. 근데 요런 아이들은 이거 꽃대 올라오면은 여기 엄마 얼굴이 얘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기도 하는데 지금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보세요. 신동은 꽃이 이렇게 이쁘죠? 아주 예쁘게. 한 아이가 또 있어서요. 같이 놓고 이렇게 찍어봐요. 아주 예쁘죠? 신동 꽃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근데 이게 꽃도 엄청 오래 가요. 이렇게 몽실몽실하죠. 예쁘게 이렇게 폈습니다. 아주 예쁘죠? 네, 모건뷰티 어디서 보시거든 꼭 사서 이렇게 길러보세요. 꽃이 정말 이렇게 이쁘게 피고요. 얘는 이 꽃도요 아주 오래 간답니다. 너무 이쁩니다. 네. 모건뷰티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폈네요. 몽실몽실. 아유, 예뻐요. 아주 예쁘죠? 또 하나 있거든요. 걔도 어디 가서 볼게요. 여기 또 하나 있죠? 얘도 이렇게 몽실몽실. 네, 요렇게 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덜 핀 아이들도 요렇게 있고요. 예쁘게. 정말 원종 모건뷰티가요 꽃 피면 요렇게 이뻐요. 얘는 어떻게 피려나 모르겠네. 얘는 또 여기 틈에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틈에 끼어서 이러고 있어요. 여기 얘도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틈에 끼어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올려보려고 했더니 안 돼요. 여기 꽉 껴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이제 좀 보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자구를 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자구를 또 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또 내년에 꽃 필 거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조금 자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꽃 좀 이제 보고 그렇게 하고 분갈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심을 때도 좀 크다 싶은 분에다가 심는다고 이렇게 심었는데 어머나 이렇게 잘 자라네요. 그래야지 꽃을 이렇게 이쁘게 보여줘요. 예뻐요. 예뻐. 모건뷰티를 꽃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죠? 꽃이 아직 다 안 폈어요. 여기 요런 애들 다 요거 다 꽃이에요. 꽃대 여기 다 엄청 많이. 저기 댄섬이 나이 먹은 아이니까 꽃대를 이렇게 많이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다 요런 거 다 꽃대요. 다 피면 아주 예쁘겠어요. 댄섬 꽃입니다. 신동 꽃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피는 신도예요. 신동이 아니라 신도입니다. 신도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다 피면 아주 탐스럽겠죠? 1번 염자 꽃이 이렇게 다 폈습니다. 이렇게 아직 활짝 피진 않고 이렇게 덜 핀 아이들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예쁘게 또 1번 염자 꽃도 보여드려요. 아이고, 여기 오니까 향기가 아주 좋네요. 어우, 니크서나 꽃 이번에 처음 봅니다.
꽃이 이렇게 탐스럽네요. 엄청 한 송이가 아주 이렇게 큼지막하게 꽃을 피네요. 여기 다 몽실몽실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맺혀가지고 있어요. 근데 꽃이 종 모양 꽃인데 아주 크고 이뻐요. 네, 처음 봅니다. 니크사나 꽃이에요. 얘는 펌킨인데요. 얘도 꽃이 이렇게 이쁘죠? 제가 얘 꽃은 잘 안 따준답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따주고 있어요. 얘는 청옥인가? 그런 아이인데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꽃대가 이렇게. 노블이에요. 얘는 해바라기처럼 이러고 있어요. 자구도 안 품고 이렇게. 노블이 자구를 잘 안 품더라고요. 근데 이러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해바라기처럼 아주 예쁘네요. 진주 목걸이는요, 얘도 꽃이 이렇게 이쁘잖아요. 하늘하늘하면서 요런 가나다란 줄기에서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근데 얘는 이렇게 혼자 폈다가 여기는 졌다가 요런 거 다 꽃 폈다 진 거예요. 여기 요런 거 이렇게 꽃이 폈다 졌다 폈다 졌다 다 지금 피고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잘 자라요. 잘 자라. 엄청 예쁘게 여기 또 이렇게 아가 새순이 이렇게 다 나오고 있네요. 여기 워터메리도 보여드릴게요. 워터메리도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죠? 이렇게 지금 혼자 꽃을 피고 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입장은 이제 빨갛게 물이 드는데 꽃은 이렇게 하얗게 메밀꽃 같이. 근데 얘는 얘보다 더 어린데 꽃은 얘가 더 많이 폈네요. 이렇게 쭉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메밀꽃처럼 이렇게 피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나이를 더 먹은 아이거든요. 입장 좀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얘는 아직 초록으로 있는데 그래서 다육이는요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가지고 나이를 먹어야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여기서 지금 물이 더 들어요. 빨갛게. 그래가지고 엄청 예뻐요. 이쪽으로 해를 못 봐서 이렇게 초록이죠? 여기는 이렇게 불긋불긋한데? 그래서 지금 본 김에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조금 전에 얘 보여드렸죠? 요 좀 작은 아이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고요. 여기 얘 좀 보세요. 엄마나 예뻐요. 네. 요러고 피고 있네요. 박하장. 노란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박하장도 얘도 꽃이 오래 가거든요. 아우, 예뻐요, 예뻐. 꽃 색감이 어쩜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아우, 예뻐요. 박하장 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 박하장 꽃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 꽃 피는 아이들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